피싱 사기,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. 피싱 하면 이제는 낚시보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금융사기가 떠오르시죠? 피싱사기 피해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피싱사기, 더 이상 뭔 남의 일이 아닙니다. 금감원, 경찰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끔 하는 방식을 넘어 이젠 문자 전송, 악성 앱 설치 및 원격 제어를 통해 금액을 속여 뺏는 스미싱 유형으로 진화 중인데요. 이러한 피싱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신한카드에서는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피싱 안심 투게더를 출시하였는데요.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. 신한카드 피싱 안심 투게더의 핵심은 4중 방어입니다. 첫 번째, 보이스피싱 이상 징후 발생 시 알림 서비스. 두 번째, 범죄자의 명의 도용, 휴대폰 개통 시 알림 서비스. 세 번째, 금융사에서 신용정보 조회 시 알림 및 차단 서비스. 마지막으로 실제 피해 금액 보상 서비스까지. 피해 보상 서비스의 경우 인당 최대 2,500만 원, 4인 합계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 금액을 보상한다고 하니 더욱 안심이 되는 피싱 안심 투게더입니다. 피싱 안심 투게더의 또 다른 핵심은 말 그대로 투게더입니다. 혼자뿐만 아니라 배우자, 부모님, 형제, 자매 등 가족이나 친구, 지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개인형부터 커플형, 3인형, 4인형까지 총 4가지 상품 유형이 있는데요. 서비스 등록 시 가족 구성원을 추가하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등록된 부모, 배우자, 형제, 자매가 피싱을 당할 시 본인에게도 피싱 위험에 대한 실시간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1인 기본형에서 1인당 1,000원씩만 더하면 그만큼 더 많은 분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, 특히 가족들과 떨어져 살때 이러한 피싱 사기를 당했을 경우 빠르게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요. 알면서도 당하는 피싱 범죄, 이제는 피싱 안심 투게더를 통해 가족들과 미리 대비하여 더 이상 나쁜 피싱 범죄자들로부터 휘둘리는 걸 멈춰야 할 때입니다. 지금까지 금융, 상품, 서비스에 대한 모든 썰을 풀어드리는 카드 썰기사였습니다. 1인 기본형에서 1인당 1,000원씩만 더하면 그만큼 더 많은 분이 죄송해요.